안녕하세요. 색소폰학교 전광우입니다.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 꼭 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색소폰의 압력과 그 리드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. 우리가 색소폰에서 압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호흡의 세기, 내가 얼마만큼 이 호흡이라는 것을 세게 나가게 할 것인가, 그쵸? 그리고 리드는 우리가 마우스피스에 끼는 리드, 요것들을 이제 리드라고 하죠. 그럼 얘랑 그 압력이랑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요. 지금 사용하고 있는 리드가 혹시나 내가 좀 두껍거나 아니면 또는 너무나 얇거나, 이 두껍고 얇고라는 뜻이 뭐냐면 조금 더 내가 좀 답답하든지 아니면 약간 불기가 좀 너무 가벼운 그런 리드인지 그것을 스스로가 알아요. 아, 이 리드는 조금 힘든데 내가 힘을 좀 더 줘가지고 소리를 내야겠다. 아, 이거는 소리가 너무 좀 약하고 한데 그래도 내가 편하니까 조금 내가 약해도 그냥 이걸 해야 되겠다. 뭐 이렇게 좀 스스로 알고는, 모든 분들이 다 내 스스로는 알고는 있어요. 그러면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압력인데, 그 압력이라는 것은 사실 내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. 어떤 리드든지 다 소리가 날 수 있어요. 근데 그거에 맞는 압력이 없어서 그 리드에 아주 좋은 소리를 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.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어떤 리드든지 간에 좋은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. 단, 정말 너무 리드가 두껍거나 조금 좋지 않은 리드들도 있어요. 그런 리드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소리를 낼 수가 없지만,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리드는 다 소리가 난다는 것이 뭐냐면, 우리가 이제 일반 유명한 브랜드 같은 경우도 보면, 우리가 이제 리드를 10개 정도를 사용하기 10개 정도가 있는데, 이 10개가 나한테 맞는 거는 뭐 한두 개, 두세 개 정도, 뭐 막 깎아서 쓰시고 하시는 분들은 네다섯 개까지도 맞는다 그래요.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한 통 사면 한두 개 정도, 한 세 개 정도 이것밖에 사용을 하지 않고, 나머지는 저기 버리는데, 이 나머지 버리는 그 리드는 어떤 사람한테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.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한테 맞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과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 호흡에 대한 압력이 달라서 거든요. 뭐 파워, 힘,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리드를 사용할 수 있는 이 사람이 그런 어떠한 그 이 파워가 얼만큼 있느냐, 그런 거의 차이 때문에 나는 불 수 없는 리드는 저 친구는 부를 수 있는 그러한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. 내가 리드를 많이 사용을 하고 싶다면, 그리고 그 압력이라는 것을 내가 하고 싶다면, 내가 지금 그냥 편안한 상태에서 소리를 딱 냈을 때 그 소리가 잘 나지 않고 조금 내가 많이 힘이 좀 들어가거나 조금 그래야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나보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러한 파워보다 더 센 리드인 거죠.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 리드를 바꿔주는 것도 좋지만 내가 좀 더 이렇게 강한 호흡을, 더 강한 압력을 주면 훨씬 더 그 리드를 살릴 수가 있는 거죠. 반대로 리드가 조금 약해요. 나는 한 파워가 한100 정도가 되는데 리드는 한60 정도밖에 안 되는 약한 리드라면 내가 한60 정도 압력을 낮춰서 소리를 내게 되면 이쁜 소리가 납니다. 문제는 뭐냐면 어떠한 압력, 내가 지금 압력이 100인데 이거에 맞는 파워가 이거에 100에 맞는 파워, 그러니까 이거에 맞는 이 리드에 맞는 파워, 이 파워에 맞는 리드를 내가 초이스를 해야 되거든요. 그랬을 경우에는 내가 조금 더 이렇게 불어, 이렇게 조금 내가 힘을 좀 더 줘서, 내가 100인데 한 120 정도 되는, 한 20 정도 내가 좀 더 호흡을 써서 쓰는 그 리드가 더 좋은지, 아니면 내가 100인데 한 80 정도, 내가 한 20% 정도 힘을 빼고서 부는 게 편한지, 그것을 스스로가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거에 대한 리드를 선택하시는 범위, 그 다음에 그 이제 리드를 선택할 때에 대한 압력, 이런 것들을 좀 조절하셔서 사용을 한다면 훨씬 더 리드를 좀 덜 버릴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내 소리, 내가 조금 편안한 소리, 그런 것들을 빨리 찾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강의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나한테 맞는 리드를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내가 조금 나보다 조금 더 센 리드를 사용하고 있거나 조금 더 약한 리드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도 내가 조금 더 이렇게 컨트롤을 해서 이 리드에 맞는 압력을 줘서 조금 더 파워를 줘서 그 리드에 맞는 좋은 소리를 내는 그런 기술 또 하나의 또 실력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습도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다. 그러니까 제가 오늘
이제 좀 여러분들께서 다른 것들은 좀 다 잊으셔도 되는데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떠한 리드든지 간에 내가 적절한 압력을 주는 이제 파워를 주는 그 정도의 파워가 있다면 어떤 리드든지 다 그 리드에 맞는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. 네, 그래서 이제 이 강의는 이렇게 또 마치게 되고요. 또 다음 강의에서는 또 여러 가지 어떤 또 주제가 있을지 여러분들께서 구독하기를 꼭 눌러놓으시면 다음 강의가 올라옵니다.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